계속해서 광주 전남구 뉴스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광주 전남 지역 정치권은 2024년 총선을 향한 물밑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을 등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곳은 특히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1년 전 민주당을 탈당한 양양자 의원의 지역구는 광주 서구을입니다. 양 의원이 다음 총선에 다시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벌써 물밑 경쟁이 치열합니다. 양 의원 사무소가 있는 사거리 바로 맞은편에 민주당 비례대표 김경만 의원이 사무소를 냈습니다. 또 200m가량 떨어진 같은 블럭 안에는 이미 정의당 비례대표 강은미 의원 사무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지역구에 현직 국회의원 3명이 경쟁하는 데다 사무소 위치까지 같은 동에 바로 붙어 있는 겁니다. 김경만, 강은미, 양양자 현직 국회의원 3명 외에도 서구을에는 여러 도전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한편 총선을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고 비례의석을 늘리는 방안이 결정된다면 인구수 기준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도 큰 변수입니다. 지역구 의석수가 줄게 되면 광주에서는 이곳 서구가 우선 대상으로 갑을 선거구가 하나로 통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당내 사정까지 겹쳐 더욱 복잡한 경쟁 구도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양자 의원 탈당 후 서구을 지역위원장을 공석으로 두고 직접 관리했던 서구갑의 송갑석 시당 위원장까지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지역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민주당 내의 당권 향방도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3명의 구도가 그대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역시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광산을은 민영배 의원의 복당을 염두에 두고 직무대행 체제가 예상되는데 민주당은 8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조만간 조직 강화 특위를 꾸려 지역위원장 공모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광주 시민 10명 가운데 7명은 지방의원의 활동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광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방의원 활동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30%에 그쳤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당의 광역단체장 후보를 선택했느냐는 질문에는 20대와 30대 남성의 국민의힘 투표율이 각각 37.7%와 42.4%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당선인들은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지역 경제를 먼저 살피고 깨끗한 지방의회를 만드는 등의 8개 결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누리호 발사 연기 소식에 남다른 탄식을 내뱉은 연구팀이 있습니다. 누리호에 탑재돼 발사될 큐브 위성을 개발한 조선대 팀인데요. 이들을 김혜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예정대로라면 TV 앞에 모여 누리호 발사 카운트다운에 설렜을 시각. 하지만 누리호에 실린 초소형 위성을 개발한 조선대 연구진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교신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김빠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성공을 위해서 완벽하게 검토를 하고 가는 게. 누리호가 우주로 싣고 갈 큐브 위성은 모두 4개. 이 초소형 위성들은 성능 검증 위성에 장착돼 발사 15분 뒤 궤도에 진입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 발사 8일 뒤쯤 가장 먼저 사출될 9.8kg짜리 큐브 위성을 유일하게 지역대학에서 개발한 겁니다. 스텝큐브2로 불리는 이 위성의 임무는 백두산 분화징후 관측. 이 군에서 쓰는 장적외선 카메라가 탑재돼 산불을 감시하고 잠수함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온도를 센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센서가 되겠고요. 분화징후라고 하는 건 백두산 천지에 온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 온도가 급상승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뭔가의 분화징후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 판단을 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작돼 쏘아올린 큐브 위성은 모두 16개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발사되는 큐브 위성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순수 한국형 발사체에 몸을 실은 조선대 스텝큐브2. 세계적으로 폭풍성장한 큐브 위성에 한국 시장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지난달 광주에 사는 20대 남성이 귀가 중 돌연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이 남성을 포함해서 여러 명이 클럽에서 마약을 나눠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마약 혐의자 5명을 입건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5일 새벽 광주의 한 클럽에 갔다가 귀가하던 20대 남성 A씨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5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혈액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나오자 병원은 이를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클럽에서 함께 있었던 5명을 특정하고 소변과 머리카락 등을 추취해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중 4명은 숨진 A씨로부터 신종 마약인 암페타민을 받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나머지 1명은 감식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약품기를 그 변사자가 건널 때 보니까 그 약품기 한 4알 정도가 들어있더라고요. 그것만을 라이트클럽 가서 화장실에 이제 기울이길 먹은 거예요. 경찰은 이들 5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마약 유통 경로를 쫓고 있습니다. 마약의 종류와 구입 경로가 과거보다 다양해지면서 관련 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적발된 마약 사범은 5만여 명으로 지난해를 빼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새로운 형태의 마약이 나오고 인터넷 채팅앱과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단속과 검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항상 새로운 물질이 법보다 빨리 개발되어 나가는 것이 이 그 마약 범죄에 있어서 고질적인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약 형태로 유통돼 클럽에서 나눠 복용할 정도로 마약이 일상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우체국 택배노조가 우정사 본부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내일 경고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전국 택배노조 우체국 본부 광주 전남지부는 어제 전남지방 우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했다며 내일 경고 파업과 20일 전국 동시다발 거점 농성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체국 택배노조는 우정사업 본부가 다음 달부터 적용하기로 한 계약서는 임금을 삭감하고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한 노예 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늘이 맑지는 않지만 기온만큼은 크게 올라 덥겠습니다. 한낮 기온 광주가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30도가 예상되고요. 주말에는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도 1, 2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더위가 계속되는 만큼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에는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전남 북부 내륙 지역은 낮 사이에 최대 3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화순 31도, 담양 30도로 덥겠습니다. 곡성이나 최고 기온 31도, 구례 30도로 내륙 지역은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6도, 해남과 완도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3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곳곳에 바다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흐리거나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사이에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이 2년 4개월 만에 국제선 운항을 재개합니다. 무안군은 다음 달 중에 베트남 다낭 등 3개 노선과 태국과 몽골 노선이 순차적으로 재개될 예정이고 베트남 하노이 노선도 항공사와 전세기 계약을 완료해서 조만간 여행사에서 상품을 확장해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안군은 또 다음 달 취항 예정인 베트남 노선 등은 입국에 따른 검역 서류를 완화해서 입국 시에는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호시마곤 이사회가 고 김혁정 광주대학교 총장의 후임으로 37살 김동진 교수를 선임했습니다. 이사회는 최근 설립자의 창설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고 김 총장의 아들인 김동진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 교수를 차기 총장에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지난 2018년 성균관대학교 초빙 교수를 지내고 같은 해 광주대 조교수로 임명된 뒤 부총장실 미래발전연구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광주대 총장 임기는 4년으로 오는 2026년 6월 13일까지입니다. 광주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골든벨이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습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광주시는 어제 5.18 기념재단에서 청소년들의 인권 존중 문화 조성과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서 인권 골든벨 행사를 진행하고 중학생 인권 동아리 활동 성과를 전시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이 사고 위험이 제기된 지산 나들목과 관련해서 우측 진출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광주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강 당선인이 지산 나들목에서 시범 운행한 결과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우측 진출로를 개설할 때 추가 공사비와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해 이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